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의 솔직구기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히어로가 9월 14일, 오늘 드디어 한국 개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거의 세 달이나 늦어진 개봉인데, 이러한 개봉 시기 차이 때문에 저희는 이미 소노반과 피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버렸고, 이미 게임에서조차 등장하기 시작하였죠.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는 일본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북미 박스오피스도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개봉작 중 3위를 기록하는 대흥행을 이뤄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일반적인 드래곤볼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CG작업 위에 2D작업을 한 하이브리드 CG 애니메이션으로 다뤄졌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땐 꽤나 거슬릴 것처럼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았으며 새로운 시도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의 스토리는 드래곤볼 Z, 셀전 때의 인조인간 등장 이후로 다시 한번 레드리본군이 등장합니다. 레드리본군의 새로운 주장 마젠타는 닥터 게로의 손자인 닥터 에도를 섭외하여 감마 125와 셀맥스를 만들어냅니다.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는 닥터 에도와 그가 만든 감마 125 자체도 슈퍼히어로의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레드리본군은 손오공 일행을 악당으로 여기며 닥터 에도와 감마 125를 속이게 되는데 레드리본군은 손오반을 잡기 위해 팡을 납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웃긴 건 피콜로는 이러한 계획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학자가 되어 공부만 하는 손오반의 안일함 때문에 손오반의 각성을 위해 오히려 자기가 팡을 납치합니다. 드래곤볼 Z 시절 손오반의 각성을 위해 셀과의 대결에 내몰았던 손오공을 욕하던 피콜로와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손오공은 셀 대 손오반으로 내몰았지만 피콜로는 셀맥스 대 피콜로로 손오반의 각성을 도왔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이번 극장판의 스토리는 앞서 말했다시피 손오반과 피콜로가 주연이며 손오공과 베지터는 잠깐 등장하는 조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드래곤볼 Z 시절은 모든 전사들이 활약을 했었던 스토리였었죠. 마인부우를 상대하는 손오반, 본인의 실수를 수습하려던 베지터, 초사이언 3로 싸움을 하던 손오공, 오창크스의 탄생으로 활약하는 꼬마들, 미스터 부우와 미스터 사탄의 활약까지 활약을 안한 전사들이 없는 느낌인데 드래곤볼 슈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손오공과 베지터의 싸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다른 캐릭터들의 활약이 적었습니다. 우주 서바이벌 편 외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극장판은 손오공과 베지터의 활약이 아닌 잊혀 지내던 또 다른 주연급 캐릭터 손오반과 피콜로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건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손오반이며 셀전대의 오마주와 향수를 느끼게 해주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콜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오반의 파워업을 위해 팡의 납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준 피콜로. 손오공에게 지적했던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었으며 손오반의 복장은 자유자재로 바꿔주면서 본인이 레드리본군에 잠입할 때는 쫄방의 옷을 직접 벗겨입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피콜로의 파워업. 이번 극장판에선 피콜로의 새로운 변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렌지 피콜로인데요. 나름 손오공과 베지터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수련을 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피콜로이며 나메크 성인 중에 제일 강하다고 봐도 무방한 캐릭터인데 파워업을 하게 되는 계기는 신룡의 잠재능력 개방입니다. 나메크별의 최장로나 노계왕 신처럼 잠재능력 해방 전문 캐릭터에게 해방된 것도 아니며 작중 언급으로는 덴데는 아직 최장로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언급하며 대신 신룡을 업그레이드 시켜 신룡에게 잠재능력 해방을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 이거 맞냐? 요즘 드래곤볼은 소원만 이루면 세계관 최강도 되고 잠재능력 개방도 되고 손오반이야 원래 잠재능력 갑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쳐도 차라리 피콜로도 우이스나 비루스에게 단기간 훈련을 받아 오렌지 피콜로로 파워업하는 그림은 어땠을까 생각되네요. 세 번째는 오천크스의 활약. 대충 청년이 된 손오천과 트랭크스가 등장하는데 둘은 오천크스로 퓨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퓨전을 까먹은 손오천의 실패로 인해 뚱천크스가 되고 마는데 실패한 퓨전치고 제일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퓨전을 했을 때 성인 버전 오천크스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네요. 네 번째는 셀맥스의 아쉬움. 이번 극장판의 최종 보스인 셀맥스는 진짜 단순 힘캐로만 등장합니다. 하는 멘트도 우어밖에 없는 수준.
드래곤볼 Z 때의 셀과 비교하면 거의 원작 캐릭터 파괴 수준으로 셀을 망가뜨려놨습니다. 물론 드래곤볼 Z의 셀과 슈퍼히어로의 셀 맥스는 엄연히 서로 다른 캐릭터입니다만 셀의 설계도로 만든 셀 맥스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셀은 나름 스마트하면서도 적절한 악당 포스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셀 맥스는 소리만 지를 줄 아는 강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왕 오마주할 거 아예 셀을 다시 부활시켜서 최근 떡상한 프리저처럼 대우해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까지는 아쉬운 점만 말한 것이고 이제 영화 후기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셀전 때의 오마주가 느껴져 드래곤볼 올드 팬이라면 상당히 벅찬 감정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오만 비스트의 변신 장면도 거의 초 이때와의 변신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손오공이 박살냈던 레드리본 군을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의 아들인 손오반이 다시 박살내는 세월이 체감되는 스토리까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팡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손오천의 모습도 보았으며 18호와 감마 125와의 만남, 브로리와 친하게 지내는 오공지터를 보며 예전과 같은 느낌의 드래곤볼이긴 하지만 드래곤볼도 상당히 변해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오묘한 감정도 존재하네요. 드래곤볼 슈퍼가 만화로는 욕먹고 있을지 몰라도 나름 극장판만큼은 꽤나 괜찮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상영 중이니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의 영화 후기에 대해 말씀드렸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